그 가까이 가보실 거 아닙니까? 이 건너가, 이 한 건너가 아까 요옥천 영묘한 데는 요옥천이 아버지가 낙동댁이고 아버지가 이게 이제 엄마가 옛날 낙동강이니까 낙동댁이고 낙동댁 아버지가 또 우리 저 외증조부가 그 인민군이 여기 영평까지 진주했잖아요. 인민군이 여기 박진을 넘어섰잖아요. 박진을 넘어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저 동네분들 여기 우리 저 인민군이 저 동네까지 오니까 여기 우리 외증조부가 승우군을 마루 밑에 불타고 숨겨드렸는데 그 인민군이 넘어오니까 인민제품 받아가 직장이 찔려 돌아가셨다니까 제 외증조부가. 예, 저기가 저 외증조부. 그 여기네. 예, 저 꽃을 저 빨간 빛 꽃이거든요. 저기 외증조부가 직장이 찔려 돌아가셨다니까. 동네에서도 뭐 서로 쉽게 말하면 집안끼리 왼수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세월이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이 또 여기서 시집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 동네. 칠동 할매도 옛날에. 이 동네에 시집 오셨고 칠동 얘기구나. 예, 그리고 또 창녕 할매라고 옛날 저 대동 그러니까 상호의 아저씨 엄마 그게 또 이제 이쪽에서 시집 오시고 아 예, 본인이 예. 강건남만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네, 저도 막 오래전에 봐가지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을 약속해서 월상인가요? 여기가 월할이고 예. 월상님 여기 가면 또 월상님이에요. 아. 예, 여기 바로 여기 또 붙었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아까 여기 올라가던 길 좀 올라가면 월상님. 여기는 이제 그 나주정시하고 나주정시하고 여기가 공시가 유명해요. 공시가 국부 공시. 예, 공시가 좀 귀하잖아요. 예, 공시가 여기 좀 있어요. 옛날에 여기 그 전빵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빨리 가면 또 우리 집인데 아 여기서 전빵 그랬죠. 전빵. 네 맞아요. 여기 지대가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은데 지금 많이 도장도 제포 있네요. 제포는 아직 있구나. 제포하고 이제 탱크하고 안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놨는데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는데 그래요. 방문을 해놨는데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데 그래 그 많이 안 오니까 여기 이제 묶어가지고 여기 이제 임대된 게 여기 이제 군옥도 현재 우리가 어디야? 현재 우리가 어디야? 현재 우리 어디? 거기 있네, 저기 우리 앞에. 예, 거기. 현위치. 예. 이쪽이 주고. 여기로 이제 길이 이로 가야 길이 있고, 또 요 강가로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으니까. 예, 예. 연결이 돼야. 예. 입산은 이제 입산. 입산은 요쪽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 요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다 격전지죠, 여기가요? 네. 격전지가. 네, 여기가 3대 격전지 아닙니까? 박정희 전투가. 왜 그렇게 안 알려졌는지? 아니, 박정희 전투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게 원래 제일 유명한 데가 칠곡하고 포항이니까 갑자기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미군도 지금 있고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얘기는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여기가 엄청 심하고 저희 마을이 저 인민군 그 야전병원이고 야전 그 사령부였으니까 우리 입산 마을이 야자죠. 그 옛날 종가집에서 그 땅 이쪽에다 옛날에 땅 파면 뼈 나온다 그러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뼈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입산 마을이 야전병원 말을 했는데 그 야전병원이 큰 집 한 집 우리 두 집인가 다른 데도 야전 다른 집도 야전병원이 있었을 것만 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 뭐 저게 그 뭔가 동네 그 마을 예전에는 얼마만큼 그게 그 지하철 많이 얼마만큼 그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예전에는 이제 본체 사각체 다 입고 했으니까 지금 높여진 것도 많거든요. 아래체나 이런 거는 또 하고 박상 할아버지 하고 종가집하고 강조 할아버지 그 이제 초대 저
그 재헌국회의원 할아버지하고 졸졸이 다 이어져 있잖아요. 계약집도 있고 졸졸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 하고 어마어마하게 그 저 집들이 이으면은 크니까 어디에 사용하기 좋죠.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서 써도 옛날 폰은 또 잘 미치지 않으니까. 여기도 또 전쟁 얘기 일하는 많아요. 뭐 수박에 뭐 저 뭡니까 그 약 타고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 일하고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또 뭡니까 집 이거 저 마룻바닥 뜯어가지고 때문에 만들어 넘어오다가 뭐 몰살 당하고 뭐 그런 것부터가 많은데 그 일일이 다 구전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그걸 다 한 아직까지는 그거는 많이 없죠.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부상병은 강을 건너가지고 설미 가서 치료를 했네. 아니 부상 그 설미가 이제 인민군 야전병원이었다. 인민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예. 그 뭐 우리 육군이고 밤에는 빨치산이고. 저걸 빙결해가지고 저걸 빙결해가지고 한참 공방전을 이루어진 거예요. 네. 낙동 여기 낙동 여기에 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 요 길이 또 이쪽이 잘 이어지니까 영산 쪽으로 이어지니까 여기에 공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미가 또 특히 마을이 크고 하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큰 마음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부를 삼고 그러니까 이미 인민군 본부는 신만 제4사단 9사단 최강이 신분이 낙서라고 있는데 낙서 이쪽에는 이제 요쯤에 있는 낙서 쪽이거든요. 네. 낙서 이쪽에서는 이런 넘어오는 길이 좀 수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박진 나루토 여기 길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네. 박진 나루토 여기 이 길이 있었으니까 이 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루토가 그죠? 옛날 예, 길이었으니까. 예, 나루토가 이제 길이었어요. 근데 참 저 저 위에 가면 저쪽이 저 산 쪽에 지금 이제 끝끝인데 저기서 보면 저 위에가 낙서면이라는 데거든요. 네네네. 낙서면에서는 보면은 끝나보면 보이는데 낙서면까지는 그 이쪽하고 맞은편까지는 가는 데까지가 길이 안 좋았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는 못 간 거야. 안 가고 주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 여기 뭐 늪도 유명하잖아요. 창녕 우포늪. 예, 우포늪이 이제 저 높은 조개에서 다 이렇게 표시된다 그러니까 저기 또 그리고 여기 이제 하왕산하고 하왕산역에도 옛날에 홍의장군께서 여기서 많이 싸웠거든요. 하왕산성이 있어요. 예, 그 산성에 거기서 홍의장군께서 많이 싸웠어요. 예. 예. 그리고 저 하왕산하고 요 지금 고속도로 요 면에 가면은 또 그 가야계 고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발굴은 안 돼서 그렇지. 저 고속도로 사고다 보면 가야계 고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꽤 있습니다. 창녕 개성 고분군 뭐. 예, 고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성댁 있잖아. 예. 개성댁 그 안영재 병원. 예. 개성댁인데 이 개성인가 그 모르지. 모르죠. 이 개성이었어. 그럴 가능성이 없겠네. 개성댁이. 유채꽃 단지도 있고 뭐. 그 이제 옛날에 갈 때 사진이 있었는데 갈 때 이거 행사가 취소됐어. 이때 사람이 세 명인가 네 명 죽었거든요. 뭐야? 왜? 왜? 네,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갈대발 태우는 그 행사를 하는데 예. 불을 너무 빨리 질러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산 그 위쪽에 계신 분들이 예. 바람에 가지고 그 불을 맞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군수하고 뭐 그 관리자들 몇 명 그때 입건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행사가 지금까지 안 할 겁니다. 예. 아마 몇 년 됐어요. 화왕산 말이에요? 예, 화왕산 저기 가면 갈대발 크거든요. 축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이 갈대 태운 불꽃이 산으로 올라가고 갑자기 올라가고 계속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불을 확 맞으니까 이제 뒤로 떨어지고 이렇게 화상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뒤로 추락사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저 남지 아까 저 낙동강변 쪽으로 쭉 하면 이게 계속 이어졌거든요. 거기 이제 이걸 이제 언제부터 심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심은 거예요. 네, 저기 이제 많이 심은. 별로 뭐 이렇게 좀 따듬은 강가를 많이 그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뭐지 오토바이 경기장 같은 것도 그게 여기입니까?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 저는 뭐 이제 남지에 갔던 여기 요즘 그리고 저 유채 네, 이 유채꽃이 아, 이게 남지 맞는데 남지 옆에 예. 남지 보게 남지 요 저 강변 요게 여기서부터 저 폭이 보이시지 않나 보시죠. 이게 저 위에서부터 고까지 남지까지 엄청난 길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많이 이어져 있는데 그 강변에서 지금 얼마까지 저번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뚝방을 쌓으면서 그 안에 옛날에 그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제가 때도 그 지었는데 지금 농사 못 짓게 하죠. 이제 강변 옆에는 뚝방을 쌓아버리고 못 짓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멋지게 하는 그 땅에 대우걸 심어 가지고 둔치에다가 지금 이제 행사를 이제 그 속에는 남지 이게 뭐냐니까 낙동강 유체 화전이가 유체 뭐냐 기름 유자라고 기름 유자고 채소 채거든 오케이 와 이 여기는 뭐냐면 기 그 거기에 그 길이 많이 난다 그 그 유체인데 오라 이게 이 유체가 경계성 있는 건가? 아 유체는 어? 아니 외국에서는 유체가 아주 경계성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별로 없습니다. 전달래하고 옛날에 아, 아니 먹기는 먹는데 기름도 짜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경계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부산물은 부산물로 조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조금 이용하고 부채전이죠. 지금 세계 3대 그 식품 기름이 유채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래? 대두유하고 유채유하고 또 뭐 있는 하여튼 그 기름 올리브유. 올리브유나 이렇게 이제 들어갈 유채유가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유채유가 이제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 캐나다 같은 데는 유채유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많이 쓴다고 우리 집도 유채유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채 단지를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름 돈보다 더. 네, 그냥 저 꽃이 봄에 저렇게 또 화려하게 예쁘게 또 높이는 안 높고 한번 와서 구경하러 와야 되겠다. 이게. 활용도도 높네요. 네, 활용도 아마 4월달 이게 남지가 그것 때문에 많이 컸어요. 사실은 남지가 먹거리가 되죠. 별게 없었는데 저것 때문에 많이 컸습니다. 아, 여기 구경 많이 옵니다. 창원 부산 이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가보시죠. 원래 유채는 우리가 이렇게 저 유채 잎은 우리가 그 나물로 해 먹는 거거든요. 네, 네. 맛있는데 이거는 네. 다 큰 거 유채꽃이 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유채는 숙박업소도 좀 있습니다. 저기 그러면 남지는 잘 돼 있습니다. 아. 남지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그 읍내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남지는 이게 남지래미? 네. 남지읍입니다. 남지읍. 남지읍이 조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아. 남지읍. 그다음에 여기 황산은 국립공원인데 어쨌든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이제 예, 산세도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성곽이 있거든요. 성곽이 있는데 여기에서 옛날에 이제 홍의 장군이 여기에서 외놈도 많이 물리쳤어요. 아 거기 여기 이제 산성이 있는 거죠. 산성이 있는데 여기 여기로 유인해 가지고 많이 물리쳤어요. 우리 지형지물 잘 이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죠? 사수대첩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산성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이제 그 곽재호 장군 할아버지하고 우리 지원공 할아버지하고 다 이제 그 의병을 같이 창의를 했는데 그 홍의 장군 칭호를 가지신 분이 지금 6분인 8분 되거든요. 홍의 장군은 공식적으로 홍의 장군 칭호를 가지신 분이 8분인가 됩니다. 우리 그 할아버지도 이제 홍의 장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곽재호 장군 조카인가 하여튼 뭐 딸인가 하고 또 혼례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 지역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홍의 장군이 한 사람이 아니라 홍의 장군 각조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홍의를 입었으니까 그러는데 최종적인 홍의 장군 칭호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바친 그 다 홍의를 입고 이제 싸우신 할아버지도 있는데 우리 지원공 할아버지도 이제 홍의 장군으로 칭호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8분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창의는 같이 했는데 우두머리 이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예전에 또 가보셨지만 새가 거기는 새가 좀 적어요. 새가 큰 데는 우리 집안이 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자나 노비나 사람이나 다 갈라 그러면 우리 집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고 뭐 주변에 이제 다 유림들이나 있는 집안에서 다 이제 자원들을 모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홍의 장군 한 분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동지들이니까 돈 경제력이 안 받쳐주면 못 하겠습니까? 같은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홍의 장군 칭호를 8번인가 받았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개도 공식적으로 할아버지 고개가 홍의 장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 편말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 우리 한번 4월 18일 얼마 안 남았네. 또 기다리고 보시네. 뭔데 그지 보시. 같이 먹어줘. 내가 끼니까 내가 보시고 저는 아니 고분군 이게 사진도 있네. 이 고분군 꽤 있습니다 이게. 그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또 보인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건데. 여기도 뭐 신라처럼. 여기는 여기가 저거거든요. 가야계거든 여기가. 네. 가야계인데 이제 그 김해 그 우리가 저 그 가야가 빨리 좀 없어졌잖아요. 근데
재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남아 있었는데 내가 고령하고 함안하고 창녕하고 합친 데가 오래 남아 있었어요. 네. 왜냐면 새가 그렇게 좀 쎘다 하더라고. 다른 데는 빨리 갔어도 그 함안하고 고령 쪽에 중간가야하고가 오래 있었다 하더라고. 오래 견뎌냈다 하더라고. 김해는 빨리 갔잖아요. 네, 김해는 네, 빨리 네,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가 본거지니까. 네, 본거지인데 네, 그게 네, 제일 큰 집인데 거기를 쳐야 되니까. 네. 네. 그 위치적으로 취약하니까 거기에 네. 제일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함안하고 고령이 올해까지 버텨졌거든요. 그래서 창녕에게가 고봉이 또 많아요. 이게 창녕도 함안 바로 옆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의성에 가면 조문국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가야가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야국이 있었죠. 소국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반도 무슨 또 국이 있어. 옛날 가야 이전에 무슨 국이 있었어요. 그 국민이 맞아요. 맞아요. 다 있어요. 예. 있는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튼 창녕이 그래서 고분이 많은데 우리 어린이는 또 제가 알기로는 고분이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땅에 있는데 이거를 연구를 못 해가지고 그거 안 하죠. 자네 그 깨꼬리바의 오해 그 저 지성묘 고인돌 얘기 못 들었지? 아니 깨꼬리바의 저 그 낫는 고 위에 그 돌은 아직 얹혀져 있잖아요. 아니 그 저 고인돌 지성묘 그거 못 들었을 거야. 예, 예. 오케이. 오늘 거기 갔다 왔다가 아참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 자네도 모르는 게 있네. 어떻게 여자네 하여튼 둘러보시고 저는 이제 그래 신발 풀었다 지금 그거 잘 하고 있다 누워야지 한번 가서 울고 있다고 혼자 좀 외로워가지고